제100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일본 시문견로 동사일기 해유록 세 군데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이런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단순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동사일본 시문견록 조명체 18,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통은 우리나라의 물통과 같고 널판지로 덮었으며 위에 제100주 세 자를 썼는데 이는 저들이 좋은 술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일기 임수관 17,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은 가양주가 없고 반드시 술집에서 사 마시되 제백을 제일 상품으로 삼는다. 이것은 백미로 누룩을 만들고 또 백미로 술밥을 하기 때문에 제백이라 하는 것이다. 또 인동주, 복분자, 연주, 소주, 남만주, 유구주가 있는데 혹 향내와 매운맛이 많기는 하지만 다 우리나라에서 빚은 술만 못하고 또 나무통에 담았기 때문에 통 냄새가 실을 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유록 신유한 14에서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은 제백을 상품으로 삼는데 백미와 누룩을 가지고 백미밥에 섞어 만드는 것이므로 제백이라 한다. 매주, 상주, 인동주, 복분자는 맛이 아름답고 향기가 강렬하다. 연주는 우리나라의 이화주와 같다. 장은 콩과 누룩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맛은 약간 시고 빛깔은 거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